안녕하세요. 기해년 이제 개띠. 14살, 26살, 38, 50, 62, 74. 개띠 하니까 화이팅이 느껴지네요. 왜냐면 예술성이 많아. 그리고 재주가 많지. 연예인들은 이제 올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활력소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살 친구들 굉장히 똑똑하죠. 인지 능력 좋고요. 그 다음에 샤프한 구석도 많아요. 기술성이 많아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니까 진로를 얘기한다면 손끝에 재주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서도 이제 이공계열 쪽으로 이과 쪽으로 아이들이 참 잘할 거예요. 개띠들의 특성이에요. 인지 능력도 좋지만 집요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은 14살짜리들이라 아직은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공부를 해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많은 걸 좀 이룰 수 있는 해.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좀 해준다면 자손들이 성장이요. 좀 내 고집이 좀 세시다고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적인 것도 풍부해야 되지만 인성도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4살이면 어머님, 아버님 지도해주기 좋은 나이. 그래서 이제 예술성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색채를 좀 가까이 해주면 아이들이 이 지적인 거라든가 굉장히 풍부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기해년 들어서 자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상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해요. 그러나 정월, 2월은 참 좋은데 이제 음력으로 3, 4월이라든가 7월, 11월 이때는 상의 수전임에 닫히는 수전이에요. 아이들이 복통이 있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엎어지고 깨지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 올해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조금 주의하라고 이 달을 집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6살 갑술생들은 변화가 좀 많은 시절이에요. 원래 이 갑수생들이 좀 변화무쌍한 그런 성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라든가 뭐 노래를 잘한다든가 그런 기예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작년까지 방황을 하셨다면 올해 해운에는 자리를 잡아가는 운세가 돼요. 직업, 그 다음에 이제 상급학교 진학으로 대학원을 가신다든가 그리고 올해는 해외로 나갈 일들이 있고 해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힌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좀 활기찬 한 해가 되신다. 내가 직업이라든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 올해는 방향제시가 돼서 1년은 12달 중에 좋은 달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는 활기차게 움직이시면 참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8살 참 힘들었죠. 38살 왜냐면 작년까지는 좀 힘들게 가라는 운세가 많아요. 내가 이제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며 금전에 뭐 실물수며 그다음에 이별의 관세며 해서 부부지간에서 다툼이 많은 시절들 올해의 기해년에는 이제 좀 바뀌어서 금전이라든가 집안 진중도 좀 안정이 되고 화합이 되는 시기들 그리고 내가 늘어날 게 많으세요. 올해는 문서가 들어오신다. 내가 오른 문서며 땅의 문서며 뭐 집을 산다든가 해서 좋은 호조가 들어오는 올해의 기해년이에요. 인술생들이.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 올해는 결혼의 운세가 있다고 하세요. 맞선도 보시고 하셔서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정월달, 2월달, 뭐 봄판 3, 4월, 3, 4월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5월, 6월, 7월, 8월, 8월은 상의 수예요. 내가 다치고 피를 보는 수거든요. 그리고 11월달까지는 11월달 그리고 12월달 그때는 내가 고독을 씹는 거야. 그래서 연인간에도 컨트롤 잘 하셔서 올해는 임술생들이 좀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쉬운살 경술생들이 올해는 내가 연말에서 바쁘게 움직여라 내 일신이 바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천의 기운떡도 있고 좋은 인연자로 해서 내가 바쁜 운세들하고 동서남북으로 바쁘다라고 하는데 정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셔서 내가 바쁘게 내 재주를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2월생들은 올해 문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들어오는 구랴. 그리고 3월생들은 좀 근심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몸에 칼을 대는 수전, 피를 보는 수전이 있으시니 이렇게 미리 가서 점검을 받으셔서 작게 막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술생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3, 4월까지 지나면 음력 5, 6월부터는 내가 이동이 문서가 들어오고 이득이 되는 문서가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한 운세가 들어오고요. 예술인들은 올해는 내가 무슨 작품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들은 학생들도 많이 딴다든가 올해는 이렇게 높이 올라서는 덕막이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다. 그리고 62살 무술생들이요. 보니까 이게 관절이라든가 위장계 5장 6부가 좀 약하게 들어오세요. 혈압도 그러시고 그래서 혈관이 좀 튼튼하셔야 되겠어 올해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문서에 변동이 많이 드는 시절인데 이득이 되는 문서예요. 그리고 자손에 좀 근심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자손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3, 4월부터 별로 이렇게 좋은 수전이 들지가 않으셔서 산행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등산을 가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몸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실물수가 들어오십니다. 7월도 그러시고요. 음력으로요. 7, 8월은 내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올해는 물가를 좀 삼가하신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도덕수 그리고 불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74세 병술생들인데요. 병술생들은 우직하게 고집도 있으세요. 이 양반들이. 그리고 손끝에 재주가 많아서 현장이라든가 집을 짓는 일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투자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이득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손에게도 효도를 받는 그런 운세가 되셔서 올해 한 해는 내가 총 정리를 하면서 이득이 좀 많이 나는 운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도로의 홍익이니까 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먼 거리 원행을 가서가 아니에요. 집 근처라든가 여기 차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들 올해 개년 너무도 역동적이고 활기차고요. 올해 같은 해오년에 내가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한 해가 들어서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좋은 저기는 올해 이제 갑술생들 26, 38, 쉬운 살, 그리고 이제 62세. 대체적으로 개띠들이 굉장히 좋아요. 개해년 한해 대박나세요, 여러분들.